그러니까 요즘 월요일 반 펀더멘털스2에서 연습하고 있는 게 디벨로퍼거든. 근데 아직까지 우리 반에서는 180도 이상으로 다리를 올리는 사람은 없지만 잘하는 애들은 120도 이상으로 다리가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다들 90도 이상씩 다리를 올린다? 나만 45도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6, 7, 8. 물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71살이신 분이 한분 계시고 지난주에는 61살이신 분이 또 새로 왔어. 근데 둘다뭐 젊었을 때 발레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웬만한 20대들보다 더 몸이 유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보단 내가 어리잖아. 나도 욕심을 안 내더라도 90도까지는 나도 좀 다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고. 다음 주에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수업이 없거든. 그래서 열심히 스트레칭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다리가 물론 올라가는 각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턴다운된 상태에서 올라가줘야 되거든. 왼쪽 다리는 더안 올라가는 것 같아. 이거 연습을 하다가 보면 힘드니까 막 이를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를 안 물면 여기 좌하가 이게 락이 되면 골반의 로테이터도 락이 된대. 그렇다고 이안 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하라는데 말이 쉽지? 그다지 웃음이 나오는 동작은 아니야.